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문제쌤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나 여기 단골이야. 이걸 영어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 여기 단골이야 라고 막상 말하려고 하는데 떠오르는 학생들 있나요? 잘안 떠오를 거야. 근데 요 단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regular 이란 단어예요. I'm a regular. 이렇게 명사로 쓸수 있어요. regular. 단골, 단골 손님이란 뜻이고요. 이게 조금 껄끄러우면 regular를 형용사로 써서 규칙적으로 오는 손님, 지속적으로 오는 손님, regular customer이라고 쓰셔도 됩니다. 단골 손님, regular. 혹은 regular customer. 네, 이렇게만 배우고 끝나면 아쉽잖아. 그러니까 regular 같이 배워보도록 할게요. 얘는 이제 형용사로 더 널리 쓰이는 표현입니다. 얘는 보통의, 규칙적인, 그리고 균형 잡힌 이런 뜻이 있어요. 이제 보통의라는 단어로는 우리가 레귤러 사이즈 주세요 요구할 때 많이 쓰입니다. regular size, regular 보통의. 그리고 규칙적인 regular exercise 뭐 뭐야 규칙적인 운동 요런 거할때 많이 쓰입니다. 여러분들 운동 많이 하세요? 운동 많이 해야 됩니다. 그 규칙적인 운동이요. 알약으로 만약에 그걸 만들 수 있잖아? 영양제처럼? 그렇다면 진짜 비싼 알약이 될 거래요. 그만큼 효능이 좋다는 거. 그리고 regular features라고 하면 균형 잡힌 이목구비란 뜻이 됩니다. 이 균형 잡힌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 그래서 아 보통의 규칙적인 균형 잡힌이란 뜻이구나. 여기서 조금 더 가서요. regulate라고 하면 규칙에서 왔습니다. 규칙에 맞게끔 규제하다, 조정하다는 뜻이 돼요. 규제하다, 조정하다. 컨트롤이랑 비슷한 뜻입니다. regulate. 그래서 regulate the international trade 뭔가 이렇게 국제 무역을 규제하다 이런 단어로도 쓸수 있고요. regulate the temperature 우리 방의 온도를 좀 조절하다 이런 거할 때도 regulate를 쓸수 있습니다. regular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regulate까지 갔고요. 여기 때가 TION 붙여서 regulation 되면 얘가 규제, 통제, 단속이 됩니다. 규제, 통제, 단속. 그래서 the traffic regulation 하면 우리 교통 규제. 교통법규란 뜻이 되고요. Self-regulation 하면 자기 통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규제, 단속이라는 regulation까지 같이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우리 regular 하면 뭐라고요? 단골 손님.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 혹은 미드 같은 거, 영화 같은 거볼때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